자, 5월달 게스 1196원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내려서 좋긴 한데, 아, 짜증나네, 짜증나네. 얼마를 먹는 거야? 요즘 맨날 주야가 바뀌어서 원래대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5월달 들어서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변 생각으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차한테 미안하네. 그래도 정 많이 들었는데 언제 바꿀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아껴줘야 되겠습니다. 어우, 그나저나 날씨가, 이거 이제 여름이네, 여름. 새소리 때문에 시끄럽네. 자, 오늘은 6년 동안 몸담았던 자동차 클럽인데 얘 로고를 뗄 때가 됐어요. 넘버링 스티커, 지역 스티커, 동호회 스티커 제거하라고 합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 그것도 VIP 회원은 지네들 맘대로 정지시키니까 등기라는 거지. 아, 불가운 하네. 에이, 어떡해. 너무 가깝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택시가 야간에 수급이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한시적으로 아마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얼마 있으면은 이제 평상시대로 원봉이 될 것 같습니다. 각사라고. 제가 2015년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서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뭐 기타 문제점들을 좀 공부하고 대처해 나가려고 자동차 동호회를 가입을 했다가 최근에 좀 팽당하는 기분, 졸지에 유배를 당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택시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아직까지 많구나. 동호회에 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택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까 생각을 해서 나름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제가 하는 정보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좋은 정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아무렇지도 않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닌데도 활동 정지를 시켜놨더라고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것도 일반 회원 같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장기 회원에 거기다 또 게시글이나 댓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VIP 회원을 아무 이유 없이 활동 정지를 시켰다는 게 참 야속하고, 어차피 내년쯤에는 저도 이제 아마 차량을 바꾸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쯤에는 차를 아마 전기차 쪽으로 바꿀 것 같아서 조만간에 탈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쉽네요. 한 7년? 16, 17, 18, 19, 20, 21, 22, 거의 7년 좀 여러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팽당하는 기분. 5월달 들어서 가스비도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가스비가 너무 좀 많습니다. 전기차로 가려는 생각을 좀 했고 조만간에 어떤 차량을 준비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네. 기분도 꿀꿀하고. 아휴, 이럴 땐 여행이 최고인데. 여행이나 가자. 여행이나 가자. 아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버이날 겸 석가탄신 매년 어버이날 때 제가 이벤트를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금년에는 좀 색다르게 돈바람을 맞아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좀 싼데 돼 있는 거 그냥 사버렸어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매년마다 하는 어버이날 이벤트. 올해는 돈바람 맞으시라고 부채로 드신답니다. 부채로. 작년에는 상장을 드렸고 올해는 부채, 케이크, 뭐 비누꽃 다 해봤네요. 다 해봤어. 자, 여러분들도 부모님 계시면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안에 공원에 물고기가 엄청 많아. 아, 너무 뭐예요, 이거 지금. 하는 동안 이것도 하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 이게 데려가지고 하고. 뭐고? 나는 여기 흥평을 좀 날라오고, 도원 쓰다 날라오고, 있지. 다 날라오고, 컴퓨터 누가. 그리고 비교 매출이 안 나온 거야. 아주 운동 매출이 꿀맛이다, 꿀맛. 한 두세 달을 일을 안 했어요. 근데 하필 왜지? 개인택시 운전 모드로 볼까? 몇 시에 급행이 있고 몇 시에 뭐 있는지 그걸 다 알아. 뼈 다고 먹는 사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뼈다고가 아니고 뼈다고가 아니더라도
20만이 거의 다 돼가네요. 요즘 농땡이를 많이 펴가지고 20만. 어우, 이제 수리할 게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